안녕하세요, 리뷰배우입니다. 리하, 오늘 리뷰할 것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니화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리빙아트 제품이고요. 불판의 크기는 지름 17cm, 높이는 11.5cm이고요. 무게는 약 2kg입니다. 크기는 작은데 무게는 크기에 비해서 많이 나가네요. 재질이 주철이라서 불이 꺼지더라도 열을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겠네요. 생김새를 한번 보시죠. 불판엔 빗살 무늬가 있고요. 불판 아래에는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구멍이 3개가 있습니다. 불판 표면엔 당연히 코팅이 되어 있고요. 표면 마감이 거친 느낌입니다. 손잡이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을 하다가 잡을 경우에는 화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미니화로와 함께 할 고기는 한우입니다. 한우 중에서도 채끝살입니다. 등심도 맛있지만 기회가 되신다면 채끝살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영롱한 자태를 뽐내며 누워있네요. 기대가 됩니다. 미니화로에 고기를 굽기 위해서는 이런 고체 연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캠핑용품점에서 25개짜리를 구매했습니다. 가정이나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환기가 중요하겠죠? 고체 연료 받침대는 필수입니다. 다이소에서 2,000원인가 주고 샀습니다. 전용 받침대가 아니다 보니 중심을 잘 잡아서 놓아줍니다. 고체 연료입니다.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언박싱. 포장 모양도 고체 연료 모양도 과자 같아서 아이들이 못 만지게 해야 할 것 같네요. 비닐째로 그대로 받침에 올려주면 되고요. 그 위로 불판을 올리면 됩니다. 불을 켜고 올려도 되고 올려놓고 불을 켜도 됩니다. 불을 붙이면 불이 금세 커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금세 불이 안 커지더라도 불은 항상 조심해야죠. 불이 공기 구멍으로 삐져나올 정도로 화력이 셉니다. 보이시죠?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고기 투입. 소리가 끝내줍니다. 불판이 작아서 미리 고기를 잘라갔어야 하는데 이런 아마추어 같은이라고. 그래도 여전히 고기 굽는 소리는 좋네요. 고기를 뒤집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단점, 이렇게 고기 살점들이 미세하게 떨어집니다. 불판의 빗살 무늬가 고기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커팅 커팅. 오늘 리뷰 주인공은 미니화로인데 왜 계속 한우만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잘 구워진 고기를 접시로 옮깁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단점이 나타납니다. 미세하게 떨어진 살들이 이렇게 불판에 눌러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단점이자 장점인데 장점인 이유는 나중에 나옵니다. 단점이고 나발이고 일단 고기 또 투입. 구워진 고기를 먹어봐야죠. 무조건 첫 단점은 소금에 콕 찍어서 우와 소리 절로 나옵니다. 불판이 기름을 사이드로 빠지게 하는 구조라서 평면 불판에 구울 때보다 담백한 맛이 훨씬 강하네요. 탄수화물이 빠질 수가 없죠. 초생강 한 장, 와사 한 점. 이렇게 먹으면 게임 끝이죠 뭐. 어느덧 고체 연료가 다 연소해버렸네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주철이라서 불이 꺼져도 이렇게 남아있는 열기로도 잠시나마 고기가 익습니다. 고체 연료 하나로 15분 동안 사용할 수 있고요. 소고기 200에서 250g 정도를 구울 수 있습니다. 불판을 잡을 땐 장갑은 필수입니다. 불판이 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을 붙이자마자 바로 반응이 옵니다. 먹는 흐름이 안 끊기겠죠? 좀 전에 미세한 살점들이 눌러붙은 게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했는데 장점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눌러붙은 살들로 인해서 빗살 무늬가 더욱 선명하게 된다는 것, 고소한 맛이 더 풍부해진다는 것입니다. 탄 음식이 몸에 좋지는 않지만 이 정도 탄 것을 못 먹을 정도면 고기를 구워 먹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기름 빠지는 구멍이 없어서 한 번씩 닦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찾아보시면 기름 빠지는 구멍이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저는 이미 가지고 있으니 있는 거 쓰는 것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미니화로는 미세하게 살점이 눌러붙고 기름 빠지는 구멍이 없어서 한 번씩 기름을 닦아줘야 하지만 화로에 고기를 굽는다는 감성과 기름이 빠져 담백한 고기 맛, 이 두 가지 장점만으로도 미니 화로를 사용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제가 처음에 고체 연료 받침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고체 연료도 녹아서 붙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에 불려 놓으면 깨끗하게 떨어지니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눌러붙은 불판도 물로 10분 정도 불려 놓으면 일반 수세미로도 잘 벗겨져서 설거지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사용해보니 단점에 비해서 장점이 더 많고 만족스러워서 리뷰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미니화로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더라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미니화로에 한번 구워 드셔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에 또 뵙죠.